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별로 움직이질 않았죠. 10% 안쪽에서 작게 움직였는데 거의 뭐 오후장에는 움직이지 않다시피 했어요. 장중에는 그래도 최고 1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6포인트 상승한 227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거의 뭐 강보합권에서 1.3포인트 상승한 80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매수 주체는 뭐 크게 매수한 기관도 없고 특별히 매수 주체가 오늘은 크게 등락이 없네요. 개인이 뭐 겨우 뭐 181억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뭐 900억 조금 넘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이 735억을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23억 정도 매도하고 외국인이 641억을 매수하고 그리고 기관이 392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3,549억을 매수하고 개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900억, 928억을 매도하고 기관이 2,186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장중에는 300포인트까지 상승했었는데 결국에는 빠져가지고 또 파란불 들어왔다가 약간 52포인트 상승으로 그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크게 움직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좀 그래도 2,300포인트에도 올라주고 반등이 좀 크게 나와야 심리가 살아가지고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오늘 미미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오늘장이 중요하다겠는데 오늘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저점을 깨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장이 중요하다겠는데 반등이 크게 나오진 않고 결국에는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또 선물이 장중에 18%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다우지수가 오늘 저녁에도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2200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제가 100, 아, 2150, 2150까지 봤는데 일단은 2200까지는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더 좋죠. 더 좋은데 2200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차트상으로는 더 좋은 거고 2200까지 하락이 한다면은 차트가 일단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는 편하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움직이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더 빠지고 상승이 나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종목을 살펴보면은 저번에 한번 매매했던 네오팩트 있죠? 네오팩트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한번 본 종목인데 그 뒤로 좀 많이 하락했어요. 저번에 4천 원 초반대 매수해가지고 7,500원까지 갔었는데 한번 매도를 했었죠, 중간에서. 근데 이번에 또 4,000원을 깨가지고 3,800원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강하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재료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재료가 터지면서 다시 또 상한가로 바로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꽂혔습니다. 아침에 바로 상한가를 쳐가지고 풀리지도 않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헷지는 너무 안 움직였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고 오늘 주식이 아침에 샀으면 수익을 전부 줬어요. 조금씩은 그래가지고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받네요. 63만 원 정도 수익을 받는데 오늘은 모든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수 있었고 만약에 또 매도를 안 했으면 또 원위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반납을 하고서로 끝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단타한 종목이 서현탐에 들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침에 바로 잡아가지고, 3,300원에 잡아가지고, 3,600원까지
60안 버리고 450원에 매도를 했는데, 빠졌다가 다시 또 3,640원까지 갔다가 결국엔 뭐 잡은 것보다 더 빠지고 파란불도로 10원 빠진 3,295원에 마감을 했어요. 이 종목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잘 빠지지도 않고 또 네, 잘 올라가는 종목이라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된다겠죠. 급등이 나온 다음에 네, 2,300원에서 5,000원까지 급등이 나온 다음에 3,000원을 잘 깨질 않아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바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2,000원대에 있을 건데 재료가 있기 때문에 네, 빠져도 또 바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래가지고 오늘 단타를 해봤는데 네, 성공을 해가지고 뭐 많이는 하진 않고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현탄 메탈에서 네, 45만 원, 40만 원이네. 그리고 브릿지바이오에서 23만 원. 이 종목도 보합을 잡아가지고 13,900원, 14,000원에 매도를 했는데 결국엔 또 거의 뭐 50원 오르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권리라고 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면은 수익을 좀 네,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릿지바이오. 네, 그리고 텔코 RF제약 오늘 하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어제 좀 조심하라겠죠? 들어가면 안 된다겠죠? 공부 채널에서 보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제는 강하게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오늘 하한가에 네, 하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12,000원을 네, 돌파를 했다가 어제 오늘 결국에는 7,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7,000원에. 야,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함부로 내 네, 주력 매수했다가는 네, 큰일 난다겠죠? 네, 주식은 아무리 호재가 뜨고 해도 많이 올라가면 일단 악재라고 봐야 됩니다. 제일 큰 호재는 많이 빠진 게 제일 큰 호재라고 했죠. 여러분들 올라갈 때 상한가를 뭐한번 치고 두번 치고 세번 치고 뭐열 번도 치지만은 그걸 모르잖아요. 한번 칠지 두번 치고 빠질지 델콤 마냥 네. 이틀 상승했다 급락이 나올지 어떤 것만 뭐 다섯 번 여섯 번 그걸 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뭐그 거기에 담겨진 호재의 그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거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대응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네, 따라가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거는 낼 수도 있고 손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신풍제약도 좀 많이 빠졌어요. 신풍제약도 9% 빠진 네, 13만 6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간 종목은 더 갈지 빠질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빠지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기도 힘들고 또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실폭도 커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네, 함부로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주식은 항상 매수 타이밍에 맞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네, 일정 부분 항상 이익 실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장기 투자가 아니고서는. 그래가지고 수익을 꾸준히 챙겨야 됩니다. 네, 작게 수익을 주면 작게 챙기고 크게 수익을 주면 크게 챙기고 하는 겁니다. 네, 진원생명과학도 빠졌고 5.86% 수젠텍도 오늘 빠졌네요. 수젠텍도 약간 뭐 3.99% 네, 빠졌는데 오늘은 코로나 4인방이 네,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시젠도 내려가고 신풍제약, 네, 수젠텍, 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네, 코로나 대표 중 4인방이 오늘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급등주를 쫓아가가지고 뭐 수익을 뭐 내는 건 좋은데 한번 만약에 많이 손실을 보면은 복구하는데 상당히 시간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또, 포기하고서 또 언제까지 기다린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은 급등주는 네, 그냥 구경만 공부 차원에서 해야지 그거 가지고 매매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그건 초고수 차원이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네, 빠지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컴퓨터가 좀 급등이 나왔었죠? 네, 한국 컴퓨터가 2,700원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침에 2,680원 시작해가지고 2,775원까지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뭐 장대 음봉을 만들고 네, 55원 빠진 2,330원에 마감을 했는데 아침에 동시효과에
매도를 하라 그랬어요. 70% 매도하고 상한가로 직행을 못하면 네, 전량 매도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컴퓨터를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높이 매수를 했죠. 네, 이쯤에서 매수를 했는데 2300원에서 500원 사이에 매수를 했는데 한번 하락이 나왔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2100원까지 2000원 초반대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추가 매수를 안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안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정도면 제가 항상 안심 종목은 10%에서 20%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하라 했는데 만약 21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은 오늘 상당히 수익이 크게 나왔죠. 평균 단가가 2,250원 정도 됐으니까 2,700원에 매도를 했다면은 네, 한 450원 수익이 났으니까 거의 뭐20% 가까이 네, 수익이 났습니다. 주식은 아침에 급등해가지고 뛰어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거의 한 7, 80%는 다시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머지 올라가는 게 상한가치 가는 종목이 한 1,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급등해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일단 매도할 생각을 해야 돼요. 매수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상한가로 가면 네, 좋지만은 안 가면은 네, 손실을 보기 때문에 쉬운 매매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70%나 60% 매도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시가를 깨고 힘이 없다 그러면 전량 매도하고 상한가로 직행을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보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욕심으로 다 먹으려면 결국에는 하나도 못 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매도할 때도 분할로 네, 분할로 매도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네요. 내일이 오프라인 교육 날인데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네. 종목을 제대로 네, 볼줄 알면 네, 주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구나. 종목은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되겠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좋습니다. 모르고 하면 주식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 빠지게 되면 이걸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나오지도 않고 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네, 교육을 받고 알고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ELW 했지, 네, 그런 것도, 네, 교육을 하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저번에 크게 돈 버신 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주식을 하면은, 네, 많은 도움이, 네,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컴퓨터가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쳤었는데, 시간에 매도를 하냐고 문자 저는 몰랐어요. 네, 그 리딩 받는 분이 시간에 상한가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시간에 매도를 하는 게 낫겠나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제가 매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에 상한가를 치면은 보통 그 다음 날그 시간에 상한가보다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결국엔 동시가에 팔았어도 어제 시간에 상한가가 2,630원인가 20원에 썼는데 2,680원에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한 50원 이상 더 먹은 거죠. 근데 50원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간에 상한가 친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날 파는 것보다는 그 다음 날 틀림없이 올라가고 시작하니까 그 다음 날 파는 게 네,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리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리딩 받고 싶으신 분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LW도 같이 해드리니까는, 네, ELW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ELW는 이제 파생인데, 옵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옵션하고. 단위가 이제 5원 단위로 네, 매매가 되는 거고, 옵션은 이제 1원 단위로 매매가 되는 건데,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네, 하락장에 잘만, 네, 운영을 하면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네, ELW 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워두면은, 네, 용이하게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시고,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